말해 뭐함? 지 개일성도 아니고 퍼블릭헬스장 있고 유도인구도 존나 많고 좁은 강남시야 1층 헬스장에서 계속 존나 지르고 원판 지원자 30개씩 쓰. 막 30개는 빡세긴 하대. 응? 참고로 원판을 한 20kg짜리 한 40개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박재훈 오면은 어? 전 회원들한테 박재훈씨 오셨습니다 이렇게 딱딱 문자 보내주고 박재훈씨 이제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 다행이다 나도 프레이트 좀 하자 하고 갔는데 갑자기 여기가 박재훈씨가 다니는 짐다운 짐인가요? 이용승 등장 벌컥벌컥 사람들이 이제 아 헬스장 8시간을 이용해 총창기 5만원 오늘 짐다운 짐 갔다가 유산소만 하고 온 이유 참고로 짐다운 짐에는 박재훈씨가 다니고 계십니다 아니 대체 몇 개를 쓰시네 아니 20kg 원판이 진짜 없겠는데 헬스장에 5, 6, 7, 8, 9 그러면 9, 4, 30이 36 곱하기 20이라고? 뭐야 그러면 720이잖아 그럼 더질라님보다 약하네 더질라님 800 하시던데 아 뭐지 아, 더질라보다 약한 걸로 짐다운집 박재훈때만 재난문자 온다면 아, 이 정도면 해야겠는데 박재훈 등장 어? 삐삐 어? 박재훈 등장 이러면은 데드도 못해 벤치도 못해 바벨로우도 못해 못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응? 오버헤드 프레스도 못해 그냥 머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 이렇게 이제 갑자기 박재훈 씨께서 까이는 듯한 여론이 박재훈이 까여야 할 세 가지 하면서 이렇게 무대 매너가 안 좋대 근데 이거는 좀 그렇긴 해 솔직히 좀 그렇잖아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응? 풍차 돌리기 하는데 옆 선수들 배려 안 함 고치려고 노력해보겠다 이 지랄 그러더니 이거 헬스장에 이제 재훈 씨께서 괴성을 지른다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죠 그리고 영상에서도 많이 좀 괴성을 지른 경우가 있었고 원판 콜렉터 말해 보암 지 개일성도 아니고 퍼블릭 헬스장 있고 유도인구도 존나 많고 좁은 강남시야 1층 헬스장에서 계속 존나 지르고 원판 지원자 30-40개씩 쓰 30-40개는 빡세긴 하대 응?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이 세서 많이 쓴다는데 뭐 할 말은 없지 않아? 근데 솔직히 같은 헬스장 다니는 입장에서 이 헬스장 재등록하기는 좀 꺼려질 것 같긴 해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원판이 근데 30-40개면은 좀 대형 헬스장이어도 없겠는데 20kg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나는 이게 욕먹을 건 아니고 실제로 그 운동을 소화하고 그거를 하시니까 솔직히 저렇게 해놓고서 깔짝깔짝 하고 있으면은 짜증날 것 같은데 다 소화하시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어 근데 헬스장 재등록은 안 해 이렇게 굉장히 깔고 있죠 괴성질로 돼서 일반 회원들한테 피해주는 거 근데 좀 운동하면 운동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막 박재훈씨 막 실치하는 건 아닌데 괴성 좀 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박재훈씨가 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? 왜냐하면 실제로 몸이 좋다니까 근데 솔직히 헬스장 다니면서 너네 괴성 지르는 애들 좀 보지 않았어? 괴성 지르는 거 본 사람? 솔직히 다른 일반인들이 지르는 괴성은 솔직히 말해서 짜증난다기보다 나는 웃겨서 못하겠던데 아니 웃겨가지고 씨발 힘이 안 들어올게 응? 아니 연우엠처럼 예를 들어서 야, 오랜만에 그냥 한번 보자 연우엠 나 인스타도 찾는다 했어 씨발 출연 요청 드렸다가 아니 왜 찾아하시는 거야 자꾸 나도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형님 좀 풀어주세요 자 이런 괴성이라면 박재훈씨 괴성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괴성이라면 개인적으로 나 웃겨가지고 어떻게 헬스장에서 이렇게 한 사람 있긴 하거든 진짜로 아니 진짜 이런 사람 있긴 하다니까 근데 나 웃겨서 못하겠어 난 헬스장에서 이런 거 헬스장에 들으면 웃겨가지고 못한다니까 운동 너네 이거 보고 안 웃을 수 있어? 어?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소리가 그냥 액! 하고서 이렇게 딱 이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힘도 다 풀리죠
자, 세 번째 마음에 안 드는 거 간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라고. 글 쓰는 것도 손가락 아프다 희대의 개병신지. 아니 뭐 쓸 수 있지. 어? 간고님 거 재밌게 보셨을 수도 있잖아. 근데 이게 뭐라고 할 순 없는데 나는 글씨장 다니는 게 싫을 것 같아. 딱 이 정도. 자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소리 지르는 건 좀 너무했다. 뭐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그 헬스장 안감. 참고로 원판을 한 20kg짜리 한 40개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. 일주일 내내 올 거 아니야 헬스장에. 근데 이거 농담이 아니라 재난경보 진짜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. 박재훈 오면은 어? 전 회원들한테 박재훈씨 오셨습니다 이렇게 딱딱 문자 보내주고, 박재훈씨 이제 가면은 박재훈씨 가셨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아 다행이다 나도 프레이트 좀 하자 하고 갔는데 갑자기 여기가 박재훈씨가 다니는 짐다운 짐인가요? 이용승 등장 벌컥벌컥. 사람들이 이제 아 헬스장 8시간을 이용을 송창기 5만원 박재훈 조치도 실시도 않은 그냥 일반인인데 이건 잘못된 거지. 개인 성적 좋다고 일반 헬스장들한테 득이 되냐? 그냥 보면 진짜 정상적인 사고 못하는 게 존나 많네. 괴성 존나 지르고 원판 존나 많이 쓰는 건 비매너지. 아 근데 원판 그래 괴성이야 뭐 그렇다고 쳐. 근데 원판이 비매너인가? 아니 근데 운동할 때 원판 많이 쓰는 게 비매너야? 그렇게 진짜 세다는데? 야 너네가 레그프레스 한다는데 아 진짜 300 이상 뛰어오시면 어떡해요? 이러면서 그러면은 어이없을 것 같지 않아? 제일 싫어하는 유형인데 원판 꼽을 때 퍽퍽 소리 내면서 꼽고 저런 사람 강시름 3, 40개가 좀임? 존나 많긴 해 3, 40개면 어? 상식적으로 그 원판 같은 거 거치하는 거기가 하나에 뭐 한 5개 정도인가? 5개 들어갈 텐데. 아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논란이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벨트 착용 금지 머신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이유는 이게 다 가죽이 갈라지거든. 근데 이걸 또 벨트를 착용하고 아 바나타 거를 이것도 한번 또 까이더라고. 네, 투표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글씨장 안감이 37%, 그게 무슨 상관이 29%, 원판 콜렉터는 좀 너무했다가 22%, 꽤 많네요. 그래도 한 50명 정도가 소리 지르는 건 너무했다가 12%, 소리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관대한, 근데 원판 콜렉터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. 자 그리고 또 다른 제보가 왔었습니다. 이거 데드 자세 맞나요? 자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주세요. 숑숑 신규 회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워크아웃 어? of the day 하면서 이렇게 기록까지 남기시는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가 등이 불편해서 가볍게 함. 아니 아니 굳이 저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? 근데 운동 저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지 않아? 운동에 정답은 없다 모름? 아 이거 왠지 있을 것 같아 정답이. 근데 운동에 정답은 없다고 하는데 저거는 진짜 틀린 것 같은 느낌? 아니 저렇게 가르쳐준다고? NRT레드라고 이름도 만들고 아니 그런 게 있어? NRT레드 어, 그러네? NRT레드 스쿼트 등등 왜 하는 거임? 라는 글이 에? 아니 씨발 이건 뭐야? 아니 잠깐만 아니 또 다른 것도 있네? 아니 NTR 아닙니다 NRT라고 하네요. 신체 뭐 협응력을 기른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한번 아니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게?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? 응? 아니 뭐지? 크로스핏에서 이제 하는 거라고 하네요. 아...